아,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한숨을 내뱉는 잘 끝냈다 뭐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무대를 보면서 약간 아 MG 보컬의 약간 대표 느낌 딱 그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었고요. 그 불의 명곡 초창기 시절 저도 이제 즐겨 보던 때 박재범 씨 많이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네, 맞아요. 약간 그런 음색이 또 떠올랐어요. 박재범 씨 느낌이에요. 네, 그런 느낌이죠. 배다영 씨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. 아 그래요? 열심히 좀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 부탁 좀 드릴게요. 아, 예. 제가 뭐라고 하면 푸시하지 말고 열심히 좀 잘 챙겨달라고.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 아는 사람이 한마디. 큰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 어른들의 예담이를 그 슈퍼로 키를 키우는데 우리 모든 선배들의 또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. 그럼요. 아니 우리 정영주 씨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자제분이랑 우리 예담 씨가 동갑이고. 네, 동갑이에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오디션 때부터 굉장히 좀 눈여겨보셨다. 네, 이제 네. 아직도 그때 한 11, 12년 전일까요? 네, 그 얼굴이 그대로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자꾸 보면서 뭐가 있냐면 예담군만의 그 녹색 사과? 녹색 사과 처음 빌었을 때 네. 그때 그 떫은 거랑 시큼한 거 한꺼번에 여기 건드리면 여기 턱기가 뻐근해지는 거를 노래 듣는데 음성에서 딱 느껴지니까 괜히 제가 안 키웠는데 왜 눈물이 나고 그랬어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이 풋사과 파란 사과 큰 먹으면 시큼하면서 그 떫음이 있는데 한 반 정도가 빠달라면 깨질 때 콱콱콱 하면서 시큼하면서 이미 먹은 거 같아요. 계속 기분 좋은 거 있잖아. 그만에 침 나와.